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예술TV 아나운서 박한슬입니다. 2017년 한 해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2017년 한 해 동안 안양에서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 축제, 전시가 있었는데요. 올 한 해 안양에 있었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18년 안양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7년 한 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줬던 공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소리꾼이라 불리는 장사익이 성대수술을 극복하고 3년 만에 안양을 찾았습니다. 장사익 소리판 꽃인 듯 눈물인 듯 공연은 12월 2일 안양 아트센터 관악홀에서 판소리부터 대중가요까지 폭넓은 장르를 선보이며 시민들의 성원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안양 브라보 정기연주회가 11월 25일 평촌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어린 학생들로 구성된 베토벤 반과 모차르트 반의 클래식 연주와 함께 다양한 특별 공연이 더해져 풍성한 정기연주회가 됐습니다. 주부들로 이뤄진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 단원들이 라이브 밴드와 함께 창작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를 11월 23일, 24일 이틀 동안 안양 아트센터 수리홀에서 선보였습니다. 오 당신이 잠든 사이는 2005년 초연 이래 지난 12년 동안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아온 창작 뮤지컬로 주부 단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노래와 연기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안양 시민축제를 돌아보겠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안양 시민축제가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안양 전역에서 3일 동안 개최됐습니다.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안양 시민축제는 올해 200여 개의 시민 공연단의 다채로운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과 부대 행사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행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에는 안양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양박물관이 안양사터에 새롭게 이전 개관했습니다. 안양박물관은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안양의 유물들과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에서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성탄트리 점등식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예쁜 조명들과 성탄트리로 안양예술공원에서는 시민들의 겨울 놀이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그림 동호회인 소울음의 그림 전시회가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촌아트홀 전시 2관에서 열렸습니다. 보는 음악, 듣는 그림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예술가들의 아픔을 그림으로 표현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내년 2018년도에도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는 1월 동안 3개의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명곡을 들을 수 있는 더 사이먼 앤 가펑클 스토리 콘서트와 발라드의 황제 가수 이문세 씨의 콘서트, 그리고 가족 뮤지컬 엄마가 툴의 공연이 기다리고 있고요. 안양 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는 인간을 위한 건축, 현대 건축의 위대한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르꼬르비즈의 전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2017년 올 한해 안양에서 있었던 문화예술 소식과 내년에 준비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다가올 2018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2017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도 알찬 문화예술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